쿠션! 주진우께 눈을 간섭할 생각 말고. 손님. 아줌마 어디 다녀오셨어요? 응, 볼일이 쫓겨 있어서 시내에. 손님, 저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. 이? 나갔어야 되는데 어젯밤 성님 일찍 주무셔서 간단 말 못하고 나갔구만요. 앉아봐. 아이고, 낮에는 일도 해야 되고 외출을 해도 긴 얘기를 못 하잖아요. 박쌤이랑 앞으로 어찌해야 될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본게로 별일은 없었구만요. 참말이구만요. 그래서 박세방이 자네 언제 데리고 간대? 예, 일단 서울 가서 종태랑 순금이 만나보고 나서. 서울에는 언제 가는데? 며칠 새 갔다 오려고요. 그렇게도 좋아? 예? 자네 요새 뻔뻔해 보여. 염치도 체면도 없이. 죄송해요, 승님. 지가 사실 승님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둥글 시들해도 좋게 이해해 주시고 축하해 주세요, 승님. 가부사정 가부가 알아주제 누가 알아주겠어요. 아이고, 그냥 자꾸 그냥 표시를 안 하려고 해도 아이고, 막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막 가심도 벅차고 아이고, 나 정말 행복해서 막 죽을 지경이란 게요. 수영이는 아침부터 어디 간 거야? 일요일인데. 예, 누구 좀 만날 사람 있다고요? 누굴? 아, 그건 얘기 안 했는데. 넌 그게 탈이야. 수영이가 말을 안 하면 하게 만들어야지. 어딜 가느냐, 누굴 만나느냐 물어봐야 대답을 할 거 아니야? 당신도 참. 아, 남자란 집에서 해야 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얘기도 있는 거야. 말하고 싶지 않아도요, 여자 태도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. 이 얼굴 보면 하고 싶던 말도 쏙 들어가게 생겼잖아요. 아, 무슨 말을 그렇게 해, 당신. 아가, 아, 밥 가져와서 앉아. 연말 그런 거 하나 없어. 여시하고는 살아도 직소랑은 못 산다고. 수영이가 왜 갈수록 재미없는 얼굴을 하고 있겠냐? 네가 남편한테 애교도 부리고 여신짓을 해서라도 수영이 마음을 좀 꼭 잡으란 말이야. 수영이가 죽고 못 살 만큼 너 좋아해서 결혼했다고 그 마음이 영원할 것 같아? 사람 마음 변하는 건 잠깐이야. 니네 엄마 봐. 네 아버지 하루가 멀다고 소원까지 쫓아다니면서 애걸 복걸해서 결혼한 사이인데도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? 니네 아버지 결혼 3년도 못 돼 딴 살림 차렸어. 어허, 아 그런 말은 왜 해? 걱정돼서 그래요. 얘 인생이 모전여된 될까봐. 더 이상 하기로 인해 영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상처를 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수영의 발길을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왔습니다. 어떤 이유로든 영선을 미워하는 것은 그 몇 배의 불행이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옴을 수영은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.
없어, 아침부터? 학교 연습실에. 연습실엔 왜? 애들 연습하는 거 보려고. 일요일인데? 시험 끝났잖아. 연습벌레들은 다 왔어. 언니, 왜 그래? 한두 달이면 다리 낫는다잖아. 발레는 이제 끝났어. 왜 그렇게 생각해? 두세 달 연습 쉬는 동안 그나마 모자란 실력은 바닥으로 내려갈 텐데 무슨 수로 만회해? 발레는 이제 끝났어. 아저씨, 웬일이세요?